제7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피닉스 채널입니다. 피닉스 채널은 뭐라고 할까요? The Beauty of Channels, 채널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말 그대로 엘릭서와 피닉스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로직이 바로 이 채널 로직이에요.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구성하고 있는 채널 로직들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 한 세 번에 나눠서 7장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정말 아름다워요. 그 아름다움을 같이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채널 모듈 있고 채널을 구성하는 모듈은 소켓과 그리고 트랜스포트와 피닉스의 팝섭 그리고 프레젠스 이렇게 네 개에다가 하나 더 있죠.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클라이언트 코드, 자바스크립트 코드.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고 또 나중에는 자바스크립트 외 엘릭스로 이 클라이언트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이어서 공부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 장을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피닉스 라이브 뷰라고 하는 거예요. 라이브 뷰는 지금 보는 클라이언트 코드와 상당히 좀 다릅니다. 어쨌거나 지금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. 소켓, 트랜스포트, 피닉스, 팝섭, 프레젠스, 클라이언트 코드. 이렇게 다섯 가지. 이 각각의 다섯 가지가 어떤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지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중심에 있는 것은 게임 채널. 채널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브라우저. 그러니까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. 두 명의 게임 참여자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IX 콘솔 연결되어 있어요. 그래서 게임 채널이 지금 양쪽으로 다 소통하게 될 겁니다. 소통하는 메커니즘들을 쭉 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자, 먼저 코드는 이전 코드와 거의 뭐 그대로 쓸 겁니다. 이전 코드를 쓸 것이고 그리고 제가 미리 여기 템프라고 해서 보시면은 채널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시면은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왜 이렇게 돼 있나요? 두 개의 뭐가 있네.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자 나중에. 자, 노란색이 떠 있네요. 떠 있는 거 무시하고 뷰도 뭔가 노란색이 좀 떠 있는데 이것도 일단 무시를 하고 다 무시하겠습니다. 무시하고 채널 보시면은 유저 소켓 여기에 있을 거예요. 그죠? 디폴트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피닉스 소켓을 이용한다고 돼 있고 그죠? 그리고 여기 펑션은 커넥트라는 펑션과 ID라고 하는 펑션 두 개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디폴트 형식이에요. 그죠?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피닉스 앱을 새로 하나 새로 만드십시오. 새로 만들고 이름은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로 이름을 지정해서 믹스 뉴 뭐 피닉스 해서 만들면 되죠. 아일랜드 인터페이스. 그런데 옵션은 no actor 없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actor는 별도로 actors 옵션에 또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actor 없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새로운 피닉스 앱을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island interface 폴더에서 IXS mix phoenix server 이렇게 명령을 주십시오. 그러면은 이전에는 IX와 S mix 이렇게 했었잖아요. 그런데 여기다 뒤에다가 phoenix server를 하나 더 주게 되면은 둘 다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phoenix server도 구동을 하고 mix phoenix server라고 하는 명령과 ISXS mix라고 하는 명령 이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.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라고 해야 되나 IEX를 불러와서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phoenix server가 지금 동작하고 있죠. 그죠?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포트가 나와 있을 겁니다. 포트 번호가 어디쯤 있나요? 밑에 좀 더 내려와서 있으려나? 여기 있군요. 보시면 엔드포인트 앱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인터페이스 웹 엔드포인트 앱 해서 HTTP 로컬호스트 4000번 돼 있죠. 로컬호스트 4000번을 여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는데 두 개를 여십시오. 하나 지금 로컬호스트 4000번 하나 열고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창을 하나 더 안 보이시는구나. 자, 왼쪽에 하나, 오른쪽에 하나. 탭 두 개를 열어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인스펙트 창에서 인스펙트죠. 인스펙트 창에서 컨솔 항목을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. 이제 현재 컨솔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이렇게까지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씩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서
조금 복잡한 것까지 단계별로 한 세 번, 네 번에 나누어서 에피소드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.